이른 아침부터 쟤 때문에 내가 한강에 타오다니 힘들어. 겨우 쫓아왔네. 아이돌의 길이 정말 멀고도 험하다고 하지만 왜 여기까지 와서? 어? 음악까지? 나도 같이 출까? 아프잖아. 찬이 너 나중에 두고 봐. 투명 인간 생각보다 극한 직업이네. 오늘은 또 칠남에게 무슨 일이 생기려나? 응? 오늘 무슨 날이야? 다 쫙 빼입었네. 근데 우리 여기 왜 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오더요. 엑스맨인 것 같아. 진짜 자신이 있는 것 같아. 맞는 말이야. 뭐하냐? 동지가 오셨어. 오셨습니다, 형님. 오셨습니다, 형님. 회사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나 준비를 했어. 이게 뭔데 뭔데?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줘요. 매너 수업이라는 건데 이제 너희가 데뷔를 하게 되면 뭐 팬도 만나고 뭐 방송 관계자분들도 많이 만나잖아. 그때 너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매너 같은 게 많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초청으로 이제 강사님 모셨어. 남자분이신가요? 아니 남자분이셔. 순진하기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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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매너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할 건데요. 인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할 때 아이컨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체력 정리. 아이고, 이러시죠. 네, 인사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네. 이때는 상대방의 신발 용도를 보시는 게 제일 적합합니다. 자, 인사는 상급자가 먼저 할까요? 하급자가 먼저 할까요? 하급자. 인사는 하급자. 상급자요. 상급자요. 아, 좋습니다. 인사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합니다. 내가 상급자든 내가 하급자든 본 사람이 먼저 합니다. 심쿵했나요? 무대 올라가시기 전에 좋은 파워포즈가 하나 있어요. 호르몬의 어떤 유발을 돕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말한 기법인데요. 에이미 커디 박사가 맞아요. 이 자세. 이 자세.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올라가면 맞아요. 긴장을 안 한다고. 네, 맞아요. 네. 이거 할 때도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송배준입니다. 그 다음 멘트가 마법의 멘트가 하나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송배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사람들이 왠지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손잡이 해보시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승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박 멋있다. 박수. 아, 좋습니다. 매너가 칠남을 만든다. 이번엔 실전 수업을 하기로 했대. 역시 남자는 매너야. 악수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악수함과 동시에 저 사람은 별로야 라는 느낌을 주는 악수가 있어요.
전 세계 공통 명칭으로 데드피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손에 힘을 최대한 빼시고요. 상대방의 손끝을 잡아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아이 컨택하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네. 이게 최악의 악수예요. 특히 팬분들 나를 너무 좋아해서 호의적으로 다가왔는데 아예 이렇게 악수하는 순간 반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합곡입니다. 합곡과 합곡이 완전히 마 닿게 잡아주시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몇 번 흔들어야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놀랍게도 이건 상급자 마음입니다. 다음에 사진 찍을 때 좋은 방법 하나 설명드릴게요. 손등이 보이는 포지션이 좀 더 우위에 있는 느낌을 줘요. 네,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해 주시면 돼요. 자, 반갑습니다. 제 이름 누구입니다? 악수 시작.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허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강승식입니다. 네, 송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악수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상급자. 네, 악수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급자가 먼저입니다. 남녀일 경우에는 동급인 경우에 여자가 먼저 됩니다. 레이디 퍼스트 문화.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려고 해요. 여성과 함께. 여성과 함께. 제 여성은 여기 있습니다. 여성분을 초대했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좋을까요? 소개팅. 소개팅. 소개팅으로 우리 한번 컨셉을 잡고. 자, 그래서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한식 같은 경우에는 국을 뜨면서 식사를 시작을 해요. 근데 양식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 스타트가 냅킨이에요. 냅킨은 누가 들으냐? 상급자가 먼저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성이 냅킨을 펼칩니다. 펼치면 그 다음에 남성이 냅킨을 펼치시면 돼요. 이거를 이태리에서 이렇게 넣어서 먹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반전. 가끔 음식이 묻게 된 경우에 끝에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돼요. 절대 가운데는 닦지 않습니다. 보통 빵이 왼쪽에 놓여지고요. 물이 오른쪽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좌빵 우물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괜찮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물을 가져가지 않도록 합니다. 갈퀴 가져가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식사를 메뉴를 시킬 때는 항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코스가 다섯 코스다. 그럼 나도 다섯 코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매너예요. 자, 그리고 나서 와, 이 포크가 정말로 많죠. 어떤 것부터 먹을지 고민이 많이 돼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끝에부터 씁니다. 끝에부터. 거의 보통 끝에 있는 게 샐러드가 돼요. 습이에요. 보통 생선류가 많이 나와요. 메인 디쉬.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이 디저트용 포크, 디저트용 스프. 빵 먹을 때 버터를 발라먹는 그 나이프입니다. 자연스럽게 순서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실전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샐러드, 습, 생선. 너네 멘붕 온 거 아니지? 근데 왜 내가 다 긴장되냐? 안녕하세요. 많이 늦으셨네.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 매니저 형이 좀 늦게 일어나셔서 오늘 네, 저를 여기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여기요? 여기 네, 거기서 받아주세요, 그냥. 네. 코스에 이뤄주세요,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아, 되게 시키는 분위기가 술집 같네요. 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바를 많이 해봐서 아... 이게 멀리서 이렇게 주문해주면 더 편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되게 내가 다 설렌다. 빨리 빵을 먹어야 돼. 빵, 네, 빵. 아. 빵. 어떤 게 느낌? 좌빵. 이거? 아, 네, 이거. 드세요. 이거를 뭐 어떻게? 저 혹시 화장실? 아, 예, 다녀오세요. 네. 이제 집에 가시면 돼요. 친구 형.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그 여자분이 화장실에 갔는데 가방도 들고 갔어요. 치웠어요. 여기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결제는 지갑도 가져. 여기 끊을게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아니요.
샐러드 좋아하세요, 근데? 집에서도 해드세요? 저 혹시 얘 뭐 묻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 말씀해 주시지. 네?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응? 아니, 저는 제 좀 눈이 안 좋아서. 네, 눈이 좀 안 좋아. 실력을 포기했어. 신봉사인가? 오늘 렌즈를 아, 못 끼고 와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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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빨이 묻었을 때. 입에 립이 묻은 채로 밖에 나가게 되면 그렇게 다니게 되니까 네,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죠. 그렇죠. 민망하게 말고 되게 그냥 편하게 아무렇지 않게 장난처럼 얘기해주면 더 편하지 않을까? 저한테 할 말이 별로 없으시죠? 아니요, 아니죠. 아름다우셔서 말이 안 나와요. 아름다우셔서 말이 안 나와. 너무 많은데 약간 정리가 안 돼서. 아... 네. 찬아, 넌 자신 있나 봐. 이번엔 네 차례네. 저는 허찬이라고 하고요. 춤을 맡고 있습니다. 허찬이요? 찬입니다. 아, 찬이요? 네, 예, 외자입니다. 아침에 네가 나 때렸지? 맛있겠다. 어떤 게 찬이 거지?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져가면... 이거다! 내가 얼마나 아팠었다고! 당해봐라. 제가 지하에 있어가지고요. 아... 영화를 찾... 아, 찬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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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에게... 나오신 A코스 나왔습니다. 이게 여성분. 안 돼! 이게 여성분이 바뀌었다. 이게 여성분이 누구야? 예. 남성분입니다. 아, 되게 감사합니다. 잘생기시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잘생기시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거의... 좋은 식사 드셔야 돼요. 아니, 일단 식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예. 아, 그게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네, 이거 맨 가운데 걸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네. 저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야, 저 도망가겠다. 없는 거 보고. 어우, 진짜 여성분 앞에서. 좋단다. 혼자 열심히 먹고 있어. 독특하게 드시네. 많이 배고프셨나 봐요. 진짜 아침 안 먹어가지고. 아침에 좀 바빠가지고. 아, 먹지 마요. 그럼 뭐 제가 시킨 건 아닌데요. 네. 되게 맛있네요. 요리가 많이 짜네요. 많이 짜세요? 진짜 엄청 짠데 드셔보실래요? 엄청 짠 거. 예, 네. 아니. 아, 예,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입맛에 맞으세요? 잠시만요. I'm sorry. 아, 이거 제 거 드세요. 아, 이거 저요? 일부러 베어먹던 거. 그냥 제가 먹을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먹을게요. 아, 네. 아, 너무 속상하네요. 아. 아름다운 미인분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내가 그냥 물들어 있을게. 아, 혹시 그 짜시다 해서요. 제가 가까 왔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새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생기신 분이 매너 감사합니다. 네, 매너가 없네, 얘네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대방한테 네. 매너 있게 네. 저는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 상대방은 좀 다르게 저한테 무례하게 계속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나는 예를 갖춰서 정말로 하는데 상대방은 예를 갖추지 않아요. 솔직히 기분이 많이 나쁘죠. 그래도 나는 예를 갖춘 게 좋아요. 왜냐면 나는 잘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근데 그때 기분이 나쁘다고 감정적으로도 어필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가리킨다, 바꾸게 하겠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내 감정 마음이 상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를 갖추는 게 저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이 됐을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처음엔 매너로 시작했으나 끝은 완전 막장이었다니까. 말을 못해. 구면이잖아. 아 그러니까 가라고. 난 너밖에 없다고 했잖아. 미안해, 난 아닌 것 같아. 봉지를? 오래된 연인인데 데이트를 늦게 나간 거야. 5년, 5년 됐어. 지금 2시간 동안 늦었어. 미안. 뭐 하다 왔어? 아니, 좀 차가 많이 막혀서. 너 차도 있었어? 택시 타고 왔지, 빨리 올리고. 아, 일단 밥 먹어. 정신 있는 것 같아. 양쪽 다 들어가서. 누가, 스테이크 누가 먹었어? 저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내 거. 너 기다리다가 다 식었어. 아, 그래? 알겠어. 가자. 자기야, 그거 식었으니까 이거 잘랐으니까 이걸로 먹어. 오, 매너남이네. 차가운데? 괜찮아. 괜찮아. 따뜻한 거 먹어야지. 포크 좀 잘 잡아. 이거 아니야. 반대로. 그렇지. 그게... 아니, 돌려, 돌려. 포크 잡을 줄 몰라. 토크리 돌려. 포크 잡을 줄 몰라. 토크리 돌려. 돌려. 돌려, 그지. 아, 오케이, 오케이. 포크로 땅을 팔라 하네. 봉지를. 아하. 뭐야? 여자분한테도. 봉지를. 아, 어디? 봉지를. 아, 어디? 어디? 내 여자는 안 돼. 어, 이벤트입니다. 땅 가져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봉지를 주시고. 저 고맙고요. 얼른 빵 좀 데워주세요. 뭐야? 나한테 준 거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준 거. 보여줘. 아니, 처음엔 나한테 준 거. 읽어보면 되죠. 잠깐, 밥 좀 먹고 있어. 나 화장실 가야 돼. 왜? 보여줘. 아니야, 아니야. 모드로 봐. 모드로 봐. 모드로 봐. 같은 거. 간다, 간다, 간다. 봉지를? 봉지를? 자기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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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봉지를? 진짜 외국인인 척, 외국인인 척. 짠짠, 짠짠. 왔어? 어, 바로 갔다 왔어. 어. 혹시 나 불안해? 응? 불안해? 아, 뭐가 불안해요? 5년 동안 만났는데. 아, 그냥 예뻐서 남자들이 다가오니까. 시작해서 가고. 제가 가져갈게요. 아, 예, 아, 제가 아니, 잠깐, 아, 잠깐. 아, 잠만 갖고 갈게요. 아니, 저기요. 자, 자, 아세요. 현경 씨 아니세요? 네, 어떻게 알았어, 이름? 진짜 맞아요. 어떻게 알아, 너네? 어? 예전에. 어? 더 얘기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가라고. 그래요. 빨리. 자니까. 아유. 자기야. 자기야, 그 남자 어떻게 만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만난 거야? 말을 해봐, 말을. 왜 말을 못해? 아니. 진짜 5년 된 남친. 아, 이거. 계산 내가 할 테니까 맞춰 먹고 가. 100일 정도 된 그런 커플에.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 준비하다가 계속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옷 받고 있고 막 머리 고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5시간 늦었어. 너무 오래 기다렸다. 미안해. 다시는 안 늦을게. 그래서 내가 배고파서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고. 어쩐지 썰려 있더라. 어쩐지 썰려 있더라. 새로 시켜 먹자. 그래. 저기요. 뭐 먹을래? 이거 똑같은 걸로 다시 새로 하나 시켜. 실례지만. 네. 혹시 형 형. 네? 혹시 남자 친구? 네. 너 여기서 일해? 잘 지내나 보네. 어, 난 잘 지내지. 둘이 5시간 전에 만났나? 5시간이나 5년. 5년 전에 만났다고요? 아, 5년 정도 사귀었어요. 아, 5년 정도 사귀었다고요? 만난 지 얼마 정도 됐어요? 100일, 100일째 됐어요.
아, 풋풋하네요. 엄청 별로 안 됐고. 네, 그죠. 그러니까 갖다 주시라고. 아, 나 안 그리웠어? 한쪽으로 보고 싶었어요. 어? 나 안 보고 싶었어? 아. 아니야, 나중에 드릴게. 가슴이 아프다. 신경 쓸 거 없어. 안 써도 돼, 신경. 이게 여기 앉으니까 몰입하게 된다, 여기. 이상해. 그치, 그치, 그치. 그래, 여기 앉으니까 몰입하게 돼. 나 가슴 아파. 저 상황이 오면. 아, 누구한테 드릴까요? 아,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남자분이 드시게요? 네, 빨리 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없으시죠? 네, 필요한 거 없어요. 5시간 동안 준비했을 텐데 힘드니까 내가 해줘. 오. 어, 잠시만요. 저기요? 죄송한데 네. 죄송한데 옷 좀 바꿔주실래요? 보이겠다. 번진다, 번진다, 번진다. 어, 위험하거든요, 위험한 분이셔서 좀 빨리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발요, 제발요. 어떡해, 미안해. 아, 괜찮아. 가려야겠다. 아니야, 가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 과거가 뭐가 중요해.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그치. 나 신경 안 써. 줄까? 아니야, 나 신기... 아니야, 괜찮아. 그거 샐러드 칼인데. 아, 그래. 아. 되게 기분 안 좋아서. 어, 화 안 났어. 왜 이렇게 지고 있어? 이렇게. 아, 먹으려고. 아. 내가 이거 먹여줄게. 아, 피했어. 어? 아. 피했어. 피했어. 내가 봤어야 돼. 나 싫어. 내가 주는 거 싫어? 나 버섯 싫어하는 거 몰라? 오, 진짜 너무하다. 일단 가. 나 묻었어. 아, 어, 피했어. 아, 이거. 아이고,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나 이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치? 그치? 어, 설렜어. 내가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 칠 걸 그랬다. 아니야, 왔어. 화났어, 또 화났어, 또 화났어. 너 화나면 계속 먹기만 하지. 화난 게 아니라 약간 생각이 갑자기 많은 상황들이 너무 겹쳐서 한 번에 오니까 좀 당황해서 그래. 왜 당황했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차라리 그냥 헤어지자고 말을 해. 헤어지지, 헤어지지. 아. 옆 테이블에 휴지 한 장 좀. 네킨 한 장. 저 네킨 한 장만 가져가겠습니다. 둘이랑. 아, 그거 같다. 아, 울지 마요. 와,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인가 봐. 아, 심쿵. 왜 그래? 저기요, 잠시만 가슴 비켜주실래요? 울렸죠? 잠깐만 비켜주세요. 왜 울렸어요? 아, 잠시만 비켜주세요. 나 울리잖아.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예전처럼 마음에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냥 저 일하는 분도 그렇고 그냥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오니까 그냥 더 확실해진 것 같아. 난 너밖에 없다고 했잖아. 미안해, 난 아닌 것 같아. 어떡해, 난 진짜 가슴, 이거 진짜 리얼로 가슴 아프다. 진짜. 가자. 뭐야? 이 모든 게 리얼 애드립이었어. 근데 병찬이 너무 멋있다.